오늘도 꿀밤. 맛있어. 저 오늘 아침 이거 먹고 짜장면 식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언니가 건널 때 쫓아가자. 같이 건너자. 쫓아가자. 고마운 언니를, 언니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아직은 쫄보들. 아니, 우리 숙소 앞에는 1차선밖에 없는데 여기는 3차선이나 된단 말이야. 나름 큰 도로. 그 좋다는 SM 세부를 그렇게 왔지만 난 처음 와봤어. 저 안에는 시원하겠지? 아마도. 와, 저희 SM홀 왔어요. 오, 가방 검사한다. 근데 아직 문을 다 열지 않았어. 아, 우리 너무 일찍 왔나 봐. 아니면은 커피 한잔 빨까? 좋지. 커피숍 맘에 드는데 골라가. 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것 같아. 여기 커피다. 여기 가볼까? 응. 아, 처음 보는 브랜드. 제이코. 뭔가 스타벅스. 그런 느낌이다.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덜하네. 도넛. 와. 아메리카노 있다. 근데 항상 너무 신기한 게 여기는 주문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사람이 끝나질 않고 한참 걸리고 남 사람 훅 터지죠. 드디어 끝났어. Number 9. Oh, yes. 예. 2 아메리카노 아이스. 나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찍어보는 게 처음인데 이거 재밌다 야. 아, 재밌어? 아니, 저희가 아메리카노 두 개를 시켰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아니, 도넛을 주는 거예요, 도넛을. 뭐냐 그랬더니 공짜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침을 두 번 먹어야겠네. 아, 먹어야지. 아니, 이거 안 먹으면 예의에 어긋나. 먹어줘야 돼. 알았어. 나 빼드예요. 먹을만 하고 약간 이런 우리 던킨 도넛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우리 시장에서 꽈배기 튀겨 파는 설탕 묻은 약간 그런 맛이야. 나 표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지만 먹을만 해요. 맛있어. 맛있어. 난 턱. 참치턱. 참치턱을 골랐으면 새우 한번 먹을까? 그러면 얘랑 새우 하나. 그래. Chili and butter. Yeah. Best. 주문이 어렵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메뉴 선택을 카운터에 해야만 해요. 어려워.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 와, 양이 많네? 다. 오세요. 참치 떡살. 얘를.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네. 와. 맛있어? 응. 그치? 참치구이 맛이야. 응. 아니, 필리핀 오면 저 참치 텁쌀을 꼭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맛이구나. 근데 얘네 음식 자체가 그런 건지 좀 간이 세서 굳이 소스 같은 건 필요 없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버릴 거야. 맛이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버터 갈릭보다는 칠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통으로 씹어 먹어도 껍질이 거슬리지 않아요. 굳이 안 까먹어도 될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나 이거 엄청 많아. 얘가 이따만큼 이렇게 큰 그릇에 나와요. 절대 1인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 3인분 정도? 근데 여기 양이 너무 많아. 어. 다들 영화 같은데. 아. 어? 저 트랜스포머. 오. 너무 예뻐. 와. 파란 캐릭터 언니 너무 예쁘. 같이 사진 찍어줄까? 아니. 그 SM몰 지하 1층에 슈퍼마켓에 왔는데요. 와, 이거 엄청 크네. 필리핀에서 본 중에 가장 큰 맛. 어. SPF 100 넘는 거 선크림을 여기서 찾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100짜리를 찾아 헤맸는데 130밖에 없어. 100 없어. 그거 보라카이에만 있어. 여기 없어. 네, 비노클 장비 사러 왔는데 샹스보다 좀 비싸서 고민을 했는데 좀 더 좋아 보여서 그냥 살라고요. 뭐가 좋을까 색깔은? 흰색. 나는 흰색. 나도 흰색 좋아해. 우리 토토는 우리 기분이 더럽게 없어. 스노클을 또 안 돼, 또 안 돼. 일단 물이 새가지고 오늘 시티에 나가서 졸라 비싼 장비를 사왔거든요. 얘도 또 새. 어떻게 해야 돼? 이 똥손인가 그냥? 근데 쟤는 다 동충교배가지고 애들이 꼬리가 말짱한 애가 없어. 다 말려버렸잖아. 저희는 오늘도 학원 밥 안 먹고 수영장에서 음식 시켜서 먹고 놀고 있어요. 아주 아주 탕진잼. 다음 주 평일은 절대 never ever 돈을 막 쓰지 않겠어요. 왜 지금 안 한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과연 다음 주 한번 봅시다. 날 좀 때려. 뚝배기.